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주 빅식스 플러스 월마트 트윌리오 페스트리.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 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압박과 고용지표 악화 그리고 미중 마찰 우려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 하락폭을 축소하며 마무리했습니다. 3대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우는 0.38% 하락했고 S&P 500은 0.44%, 나스닥은 0.72%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1.58% 하락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2개가 상승했고 9개가 하락했는데요. 유틸리티가 0.55%, 경기소비재가 0.14% 상승하면서 유일한 상승 섹터로 기록되었고요. 에너지가 2.27%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75%, 헬스케어가 0.65%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퍼스트 에너지가 7.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식음료 업체인 크래프트 하인즈, 자동차 부품 업체인 LKQ, 위성방송 업체인 DC 네트워크스, 파생상품 거래소 업체인 CBOE 글로벌 마켓, 차량 정비 업체인 어드밴스 오토파츠, 인적자원관리 솔루션 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식음료 업체인 켈로그, 그리고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인 잭 헨리 앤 어소시에이츠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리튬 업체인 앨범알이 10.17%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철도 차량 업체인 웨스팅하우스 에어브레이크 테크놀로지, 인산염 비료 업체인 모자익,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시마렉스 에너지, 할인 유통 업체인 월마트, 독립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아파치,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데본 에너지, 종합 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그리고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NOV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 현황인데요. 먼저 애플은 오늘 0.86% 하락했습니다. 6세대 이동통신 선도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동통신 관련 부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전일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유럽연합 규제기관에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0.17%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틀 전 폭스바겐이 동사와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보도된 데 이어서 오늘은 보쉬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마존닷컴은 0.5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극장 체인 업체죠.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인수설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는 장 초반에 12% 가까이 상승했지만 결국 0.7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오늘 0.6% 하락했는데요.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코벡스 매니지먼트가 2020 회계연도 4분기 기간 동안 동사 주식을 신규로 편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페이스북은 오늘 1.5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구글이 호주 최대 언론사인 세븐웨스트 미디어와 연간 300만 호주 달러 규모의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동사는
동사 매체를 통한 호주 뉴스 컨텐츠를 공유하거나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었죠. 이에 따라서 호주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주가도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모델3와 모델Y 일부 차종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반면에 일부 고급 사양 차종의 가격은 인상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 종목의 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변동이 없거나 소폭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0.01% 하락 중이고요. 테슬라가 0.12% 하락 중이고 다른 종목들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퍼스트 에너지가 7.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FE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고 EPS는 무려 41.8% 감소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반면에 억만장자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최대 9억 달러 규모의 동사 지분 매입과 함께 의결권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키뱅크와 웰스파고 등은 동사의 구조조정 등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마감 후에는 1.14%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리튬 업체인 엘버말은 오늘 10.1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ALB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했고 EPS는 32.4% 감소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2021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올해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확대되면서 리튬 수요는 증가할 것이지만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는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장마감에는 0.5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엘버말은 최근 6개월간 주가가 76%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할인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6.48%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WMT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6%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EPS는 0.72%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는데요. 견고한 동일 매장 매출을 기록했지만 올해 성장성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라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당금을 증액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동종업체인 코스트코 홀세일이 0.31% 하락했고요. 타겟도 1.1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월마트는 장마감 후에 0.18% 반등 중입니다. 이어서 클라우드 기반 통신 서비스 업체입니다. 트윌리오가 오늘 7.73%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WLO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5.5% 증가했고 EPS는 동일한 수준으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실제로 순손실을 예상했는데 순이익이 시현되면서 11분기 연속 수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7% 넘게 8%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동종업체인 옥타는 오늘 0.19% 상승했고요. 몽고디비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트윌리오는 최근 6개월간 7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2.59%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클라우드 플랫폼 업체입니다. 페스틀리가 오늘 15.45% 하락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네 글자 FSLY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했고요. EPS는 10% 개선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 2021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15%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페스틀리는 최근 6개월간 주가가 24% 상승했고요. 틱톡에 대한 그 서비스로 유명해진 업체이기도 합니다. 장마감 후에는 0.69% 상승 반전했고요. 동종업체인 아카마이 테크놀로지도 오늘 2.21% 하락했고 고어데디도 0.9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오스트레일리아 ETF입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EWA이고요. 0.32%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고요. 호주 주식시장에 상장된 65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로 1996년 3월 블랙락에 출시했고요.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16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커먼웰스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연방은행인데요. 전체의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11개 섹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유틸리티스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U이고요. 0.6% 상승했습니다. S&P 500에 속한 28개 유틸리티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1998년 12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요. 운영자산 규모는 114억 달러 규모이고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넥스트에라 에너지로 18.4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03%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머디티 관련된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인베스코 DB 애그리컬처 펀드입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DBA이고요. 10개의 농산물 선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7년 1월 인베스코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7억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농산물 선물의 50.96%의 투자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